이제 붓꽃이에요, 붓꽃. 좀 이렇게 집 주변이나 또 이렇게 묵밭 그런 데는 외국종, 뭐 독일 붓꽃 그런 게 있고요. 또 산에도 조그만 붓꽃들이 많죠. 원추리는 그 초창기 두 잎이 옆으로 퍼지는데 이 붓꽃은 붓꽃 종류는 이렇게 옆으로 안 퍼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. 그리고 이제 세로 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거예요. 그 원추리는 눈에 아주 선명한 세로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원추리 쪽은. 그 원추리도 뭐,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는데, 이 붓꽃은 먹는 거 아니니까, 잘 구분하세요. 원추리는 초창기 두 잎이 옆으로 퍼진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잎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, 붓꽃은 아예 초창기 잎이 옆으로 퍼지는 게 없어요.